not bang. 자, 우선 제 가방은 다들 왜 이렇게 큰 걸 갖고 다니냐고 항상 그래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향수가 있습니다. 이건 프레데릭 말의 제라늄 보르무쉬라는 향수입니다. 제가 거의 7개 정도 썼어요 지금. 이거는 조금 페퍼민트, 뭔가 되게 스파이시하고 페퍼민트 향이 많이 나요. 근데 잔향이 되게 좋고, 이 향수를 오래 쓰게 된 이유는 이걸 쓰면 다 물어봅니다. 무슨 향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아마 대중화가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거의 없었던 제품이어서 무슨 향이냐 많이 물어봤었죠. 그래도 제 팬분들은 제가 이 향수를 쓰는 걸 아셔가지고 이 바디워시를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그래서 바디도 썼습니다. 이거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밴드고요. 애플워치를 제가 벗어놨습니다. 이건 애플워치 충전기. 그 뒤에 핸드폰 붙이는 거, 이것은 기름 종이고요. 이건 포스트잇이에요. 대본에 가끔 붙일 거. 이거는 민톡이라고 먹으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좋아요. 이건 네임펜이고. 그리고 이거는 인공눈물인데 버려야겠네요. 500원이 있고요. 1990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입니다. 여기에는 제 충전기가 있고요. 컷인 그 카드. 여기는 또 비어있어요. 자, 이제 안에를 들어볼게요. 안에는 사실 하나의 가방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지갑이 있고요. 마스크. 그리고 에어팟. 주차 서비스 발레 티켓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시원하고 싶은 네, 눈에 넣는 쿨 하이 라이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메이크업 원장님한테 받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뭐 라면에 바르고. 그리고 이거는 리스테린이고요. 뿌리는 리스테린. 네, 여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이것도 갖다 놔야겠네요. 좀 더 있을 거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빨리 감기를 하겠지. 자, 그럼 이제 안에를 보게 될 겁니다. 안에는 뭐가 있니? 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제가 집에 건전지, 에어컨 건전지가 없어서 샀는데 일주일째 제가 오늘 갈아야지. 이제 대본입니다. 그럼 진짜 좋아하세요. 이번 주에 촬영할 9회 2회도 아직 남아가지고 미스트고요. 이것도 립밤. 이것도 립밤. 이것도 립밤. 이거 최소 6년 된 것들입니다. 사실 이건 잘 안 쓰는 건데 혹시 모르는, 저는 항상 가방에 혹시 몰라서 뭘 다 넣고 다니는데. 바디워시, 샴푸, 칫솔, 치약, 클렌징폼, 쪽집게, 샴푸, 칫솔, 헤어클리너, 치약이고요. 스킨 로션, 에센스, 그리고 클렌징 오일, 면도기. 제가 가장 아끼는 파우치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은 저의 필통입니다. 필통이고, 펜이 더
두 개가 빠져있네요. 이것은 만년필이고요. 만년필로 쓰면 좋습니다. 이건 연필이고요. 굉장히 크게 생겼죠? 이것도 연필이고요. 어? 이것도 최소 6년 됐어요. 최소 6년. 대학교 때 쓰던 샤프 같은 게 있고, 또 화이트도 있고, 이거는 만년필 잉크블, 이거는 연필 스페어, 그리고 샤프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 여기서 이제 자전거 열쇠고요. 이게 뭐가 없네요. 네, 이렇게 What's in my bag? 끝입니다. 요새 가방이요? 없는 게 없죠. 어디 집 나왔니?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저는 항상 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특성상 밖에서 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출장 가거나 지방에 갈 때 짐 싸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기다 속옷만 넣고 하면 끝이니까 사실. 옛날에는 원래 더 컸어요. 더 컸고 진짜 이만한 그 옆으로 들고 다니는 막 매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졸업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갑 어떻게 빼? 아니 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지갑, 마스크. 마스크 뺄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꼭 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뭐 바디워시, 샴푸 이런 거 항상 뭐 아 나 씻어야 되는데 어? 있어? 저 원래 수건도 있었어요. 수건도 있었고 안 쓴 수건 그런 거 어? 있는데 주고 막 현금 어? 현금? 막 이렇게 하면은 라고 그랬었어요. 뭐 근데 가방에 사실 지금 보니까 별게 없네요. 전 되게 다들 요술 가방이라고 하고 저도 요술 가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되게 생필품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도 이참에 가방 정리하세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사실 뭐 정리를 할 게 뭐 많지는 않은데 정리를 한 번 더 해볼 예정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요? 막 다 그냥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청춘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29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뭐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철이 드는 시기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감수성 있게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호로서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하.